안녕하세요. 올빼미tv입니다. 오늘 제가 온 곳은 경남 창원에 있는 조그만한 온천지구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온천이 폐업한 건물들이 몇 개가 보입니다. 저 앞에도 지금 시커멓게 저건물이 폐업을 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 온천도 폐업을 했습니다. 이 온천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주위도 보시면은 다 온천 네, 건물들이 한 10개 정도 들어서 있는 그런 온천지구고 어, 저 옆에 있는 지금 식당도 지은 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예, 폐업을 하고 지금 문을 닫았습니다. 여기 온천도 이제 폐업을 한 지가 몇년 정도 된것 같은데 이게 현관 유리 문짝이 떨어지고 없어요 예, 여기 보시면은 대중탕 가족탕 해가지고 옛날에 한. 저희 애들 어릴 때 이러 여기 자주 왔습니다.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온 가족이 그두 시간 가족탕 빌려가지고 예, 때로 빡빡 밀면서 겨울에 따뜻하게 온천했던 기억이 납니다. 남탕을 한번 들어가 보면은 여기가 이제 탈의실 락크룸이죠 예, 남탕 락크룸이 상당히 넓습니다. 보면은 뭐 집기류는 이미 다 철거를 했고. 텅 비어 있고 천 정도 지금 보면은 다 뜯어내고 아마 제가 봐서는 리모델링을 하려고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소시적에 제가 이제 목욕탕에 오면은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그게 경상도 지역에만 있는 기계라고 했는데 예때 밀어주는 기계입니다. 저기 이태리 타월을 동그란 걸탁 끼워져 놓고, 여기 등을 탁 대가 의자에 앉아 있으면, 은저 이태리 타월이 뺑글뺑글 회전을 하면서 때를 다 밀어줍니다. 그래서 꼭 친구하고 목욕탕을 안 가도, 혼자 가도 저 때밀이 기계를 가지고, 어, 때를 다 밀었습니다. 그리고 또드라마가 하나 있죠. 옛날에 참 조폭들 많았습니다. 예. 목욕탕 오면 이렇게 문신 막 챙겨가지고 또 혼자 오는 것도 아닙니다. 두목하고 쫄따구 또몇명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가지고 과시하는 거죠. 자기 몸에 문신 많다는 거 과시하면서 자랑스럽게 목욕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쫄아가지고 예, 물결도 못이게 조용히 탕에 들어갔다가 조용히 나고 지죽은 소리 못하고 조용히 있다가 샤워도 물 튀기, 튀기지 않게 저 멀리 떨어져서 예, 목욕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소식적만 하더라도 법보다 주먹이 가까웠죠 그래서 깡패들 참 많았습니다 특히 유원가 쪽 가까이 있는 목욕탕 가면 깡패들 많았고 지금 여기는 보니까 섭식 사우나네요 저기 예, 맥반석 확 달궈진 데다가 물한 바가지 확 부으면은 수전기가 확 오르면서 예, 땀을 뻘뻘 흘리던 그런 사우나 시설이 또 있습니다. 때미러 드립니다. 예, 옛날 목욕탕 가면 이런 안내판 많았죠. 예, 이제 남탕 봤으니까 여탕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도 태어나서 여탕을 들어가 본 거는 처음입니다. 지금 막 여기도 아마 리모델링 하려고 그 단열재 같은 게 스티로폼 막 떨어져 있고 한데. 일단, 여탕에 생애 최초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지금 대부분 내부에 있는 찌기류들은다 철거를 하고 지금 텅 비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남탕이나 여탕이나 큰 차이 없는데요. 예, 여기 탈의실 보면은 뭐 구조가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요 안에는, 아, 화장실이네. 아, 아까 남자는 화장실이 한칸 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여기는 또두 칸이 있네요 여기가 이제 여탕 입구입니다 여기 보면은 안내문을 막, 막 써놨는데 하여튼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시랍니다 그리고 지금 바닥은 미끄럽지가 않습니다 먼지가 쌓여 가지고 지금 물방울도 하나도 없고 완전히 말라 있는 상태고 온탕, 냉탕도 보니까 열탕도 있네요. 이게 남자들 목욕탕이나 뭐 구조 똑같습니다. 예, 어차피 뭐 재료, 건축 재료도 똑같고, 여탕이라고 해가지고 뭐 특별할 건 없네요. 보면은 뭐 아까 본 남탕이나 거의 뭐 똑같습니다. 저기도 보면은, 아 예, 열탕에서 이제 더우면은 예, 나와 가지고 애들 천번거리는 그런 또 시원한 냉탕이 또 하나 있죠. 옛날에 그때 그 어린애들, 남자애들을 아주머니들이 많이 목욕탕 데리고 왔습니다. 막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되는 애도 데리고 와 가지고 그때 사회적으로 상당히 큰 이슈가 됐죠. 그래서 지금 나이가 대폭. 낮아졌다고 합니다. 남자 아이가 여탕에 갈수 있는 나이는 이제 만 4세 까지랍니다. 조금 차이 나는 게 여탕에도 보니까 이렇게 사우나가 있는데 남자, 남탕에 있는 사우나보다는 규모가 훨씬 작습니다. 그 차이 말고는 특별히 목욕탕 뭐 구조상으로 다른 거는 하나도 없네요. 남탕 여탕 탐사를 마치고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여기 보면은 그 난간 손잡이 있죠 스텐레스로 만들었는데 이거를 고물 장수들이 비싸서 다 뜯어가 버립니다 이렇게 빈 건물에 예, 난간 손잡이가 아무것도 없죠 뒤쪽에 뜰을 보면은 아 이거는 뭐 잡초가 자란 게 아니고 완전히 밀림이 되었습니다 나무가 자라 가지고 지금 꽉 차서 숲이 되어 있습니다. 계단도 화강암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에 상당히 좀 돈을 들여서 고급스럽게 지어놓은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2000, 2000년에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정확히 23년이 지났죠. 그래서 시설도 낡고 지금 뭐 벽지도 다 뜯겨져 있고 보니까 공사를 한 흔적이 좀 보입니다. 이제 리모델링을 한 거죠. 옛날 과거 저 20년 전에 화려했던 그 시절을 다시 꿈꾸면서 리모델링으로 다시 이제 영광을 되찾아오겠다 이렇게 야심차게 리모델링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바닥에도 보시면은 지금 자갈이 새로 깔려져 있고 벽지도 다제거되어 있고 저기 창문 밑에는 보면 이제 모래도 갖다놨죠. 리모델링을 하려고 천정도 지금 합판을 새 것으로 다 교체했고. 배선도 따놓고 예. 리모델링을 한참 하다가 이제 중단이 된것 같습니다 중단된 지도 뭐한 2-3년은 됐겠죠 최소한 지금 이 건물 상태를 보면은 먼지가 쌓인 게 보니까 몇 년이 지났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가족탕 보시면은 이렇게 욕실이 엄청 큽니다 지금 저기 작은 욕조만 하나 있는데 원래 조금만 있는 게 아니고 요 앞에 큰 사각형으로 된또큰 당이 어,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타일도 보면은 새로 다 교체를 해가지고 어, 요새 스타일로 만들어놨는데 지금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런 가족탕 온천 안 오죠. 저 풀빌라 요새 멋집니다. 가보면 실내 수영장처럼 만들어 놓고. 그 미끄럼틀도 있고 뭐 애들 놀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물론 뭐 가격은 비싸지만은 이미 지금 우리나라의 트렌드는 풀빌라나 이런 고급화된 시설로 사람들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수안보 온천도 지금 대형 콘도가 폐업을 했다고 합니다. 뭐부고은 말할 것도 없죠. 리모델링 중에 건물주가 제 생각에는 아, 시대 트렌드가 바뀌었다 더 이상 리모델링 해서 비전을겠다 그렇게 판단했을지도 모릅니다 예, 이런 배온천을 보면은 참 시대의 변화는 어쩔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예, 20년이 넘어서면 예, 강산이 두 번이나 바뀌었죠 그만큼 시대 조류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또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